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나식품 신현민입니다. 네, 오늘 우리 현민님이랑 여기 진주에 위치한 여기 남강인가요? 네, 남강. 남강에 왔습니다. 우리 현민님 하면은 소가리 6자, 농어 8자, 그리고 뭐였죠? 당진치 9자 이렇게 잡는 대물 낚시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함께해서 너무 영광인데요. 아유. 오늘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남강에서 저도 안 먹는다는 강준치를 잡으러 왔습니다. 거대 강준치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먼 길 오셔서 지금 제가 걱정이 사실 너무 많아요. 강준치가 어떻게 제 생각처럼 나왔을까. 하지만 재밌게 낚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든 안 나오든 네.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근데 여기 포인트가 엄청 독특하네요. 네, 수중도 포인트인데. 네. 이게 되게 옛날에 지어진 수중보다 보니까 막 중국부터 좀 낯설게 생긴 그런 수중인데. 아, 와, 여기가 진짜 독특한 게 외국 같아요. 외국. 진짜 외국 같아요. 야, 오늘 대물 강준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테스팅 해볼게요. 테스팅.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잡을게요. 야, 여기 진짜 아마존 같아요. 여기 물 색깔이 탁해. 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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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아니, 안 빠져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아오, 맛있어. 야, 잡았어. 아, 오. 야! 와, 야, 잡았어요. 나이스! 아! 아하하하! 어! 와! 야, 여러분. 제가 오자마자 첫 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민물고기 강준치입니다. 지금 입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요 정도 사이즈면은 어떤가요? 아, 제일 보기 가장 좋죠. 아, 무난한 사이즈죠? 네, 제일 무난하고, 네. 이거보다 사실 작으면 조금 실망스럽지만, 아, 이 정도면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얘가 이제 강준치라고 뼈가 없애고 냄새가 많이 나고 맛이 없대요. 근데, 아, 나 만져버렸네. 잠깐만요.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너 숨록, 아. 아. 한 50급 되는 강준치네. 릴리즈. 와, 잡았다. 와, 야, 멋있다. 작아요? 와, 대박. 근데 확실히 강준치가 은빛이라 그런지 네. 되게 이렇게 물속에 있을 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와, 진짜 놓자마자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은 이게 네. 물에 살짝 가라앉는 건데 네. 또 현민 씨가 네. 이번에는 타버터? 네. 물에 뜨는 거죠? 네, 타버터로. 오. 오! 왔다! 와! 어, 점프했어. 야, 야, 이거 이 야, 대물이다 이거. 와, 와, 대박. 야, 잠깐만. 어, 오케이. 야. 와, 얘도 진짜 이쁘다. 야. 40. 40. 갈수록 작아지네요. 괜찮아요. 이따가 큰 녀석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야, 강준치가 한 마리 또 나왔어요. 두 수 했습니다. 아, 맛이 없으니까 풀어줘야겠다. 자, 강준치야, 잡혀라. 근데 여러분들, 잡기 전에 앞서서 한번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그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준치만 다들 알고 계신데, 이 준치는 바닷물고기로서 청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잡은 강균치는 잉어목에 잉어과인 강균치랑 완전 과는 다르지만 이름이 비슷하고 생김새가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데에는 이제 이끼랑 이런 게 나서 위험할 수 있어요.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되고 웨이더 가슴장을 입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 강균치를 가방 가만 보다 보니까 약간 아마존에 사는 카쇼로, 바로 뱀파이어 피시라고 불리는 그 친구랑 굉장히 흡사한 체험을 지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쇼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이 탁하고 이렇게 포말이 형성되고 이제 용종상수량이 높은 이런데 여울가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 강균치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났어요. 혹시 카쇼로 침청?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외래종이랑 국내 이입종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데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외래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서식하지 않았던 그런 생물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우리나라에 토착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외래 토착종이라 하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물고기 중에서 베스블루길,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국내 이입종은 보통은 강균치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끄리, 끄리까지 아시는데 여러분들 산천어도 국내 이입종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이지만서도 강원도 해안가 그쪽으로만 서식을 하지만 남부지방에도 누가 이제 산천어를 이입을 해가지고 산천어가 사는 지방이 있어요. 와 진짜 대나무 엄청 울창한 곳을 지나서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강균치는 잡았지만 아직 뱀으로 보진 못했어요. 제가 한 50급? 한 5자 정도 되는 강균치는 지금 한두 마리 잡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잠잠하고 와 자 이거는 지금 촬영은 못했는데 자꾸 입질이 뭐가 와서 보니까 끄리가 따라오네요. 끄리가 나왔습니다. 블루길이다. 에? 와 블루길 나왔어요? 와 여러분 그 현민씨가 지금 낚시했는데 블루길도 이렇게 루어에 무네요. 아 그럼요. 와 내가 난 친구다 지금. 우와, 크기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 2년생 되는 친구 같은데 블루길이 주 특징이 여기에 파란 색깔 이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쉽지만 잡아서 풀어주면 안 돼요. 야 너네 일로 와 블루길 먹어라. 자 다시 도착했습니다. 어우 이 아침, 이른 아침에 온 거랑 확실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잡혔어요? 뭐야? 에? 뭐야? 그냥 앞에 그냥 던졌는데 바로 잡힌 거예요? 헐. 자, 오자마자 배스를, 아기 배스네. 뭐야? 자, 지금 현민 씨는 이쪽에서 하시고, 저는 이쪽에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뭐야, 잡혔어요? 잡았어! 와 여기 여기 있다 이거 나이스 야 우와 힘 세다 야 지금 우리 현민 씨가 한수 했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현민 씨가 잡은 강균치입니다. 와 이 정도면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아마 60은 확실히 넘고 70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와 근데 얼핏 보니까 타푼? 그 실버킹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랑도 그 비슷하네요. 그죠? 응. 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현민님이 잡으신 건데 이 정도면 한 7자 가까이 되려나요? 네 70이 안 넘을 것 같은데 아마 70 가까이 될 거예요. 네 60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입종으로 약간 찬대를 받는? 그렇죠 낚시꾼들. 네 그리고 맛도 없고 이게 제 손에서는 이제 냄새가 엄청 날 텐데 이건 우리나라 토종 늦물고기 강균치를 우선은 진짜 가까이 되는 녀석을 잡았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우 멋있어요. 와 근데 진짜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은 진짜 자세히 봐야 돼요. 멋있어요 이거. 아, 진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아 하여튼 할 수 있어. 그렇지. 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와 현민 씨도 잡았으니까 강격지 한번 붙자. 오른쪽으로 맞추고 쫑쫑쫑 쫑쫑쫑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와 방금 저 집중 엄청 많이 했는데 크기 어때요? 아 그래도 비슷하다. 왔구나 준치야. 와 뭐야 이거. 야야야 얘 강준치 맞아요? 잠깐만. 아 입이 작네. 크기 대비에 이 동그라미 구멍 입이 작아서 미스바이트도 많이 나고. 야 자 이 친구는 제가 릴레이 해줄게요. 이렇게 하다가 놔줄게요. 자 가라 올라가 열로. 안돼.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갔어요? 네 굴러 갔을 거예요 아마. 네 절로 가라 그냥. 와. 이걸로도 만족할게요. 강등치 환하게 했어요 제가. 신기를 건드린 걸로 만족.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맛있다. 야 여기 잡았어요 여러분. 나이스 예. 오 아까보다 좀 더 크다. 조심하세요. 떨었습니다. 와 여러분 강등치를 제가 한번 잡았는데 얘가 엄청 화나가지고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와 이거 빛깔 보세요. 얘는 이제 풀어줄게요. 릴리즈 알아서 잘 간다. 근데 현민님은 실제로 그냥 일부러 걸어서 여기에서 벌레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저렇게 하면은 강준치가 와서 먹는데요. 이건 실제 벌레가 아니라 벌레인 척 하고 있는 현민 씨의. 오! 오! 뭐야! 방금 벌레 먹는. 벌레인 척 해서 잡은 거예요. 와, 크다! 와! 뭐야, 심지어 크다! 야 뭐야. 자 현민님 진짜 낚시 잘합니다 여러분. 얘도 5자 넘네요. 자 여러분들 아 오늘 우리 동네 낚시꾼의 현민님이랑 같이 강춘진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큰 괴물도 나오고 마리수도 많이 잡고 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유 재밌게 즐겼습니다. 네. 진짜 동그라미님께서 너무 재밌게 즐기는 거 네. 제가 너무 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진짜 그래도 제가 아쉬웠던 거는 네. 동그라미님께서는 이제 강수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했지만 또 아, 제 기준에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 사실 강준치라는 녀석은 더 거대한 녀석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예를 보여주지 못해 제 기준에. 아 그래도 저는 충분히 재밌게 즐긴 것 같고. 아, 강준치가 1m까지 커지는 거죠? 아 미터가 넘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아 근데 사실 저도 미터 넘는 거 잡은 적 없어요. 90 한 5, 6일 정도 되는 거까지만 잡아봤고 미터를 넘겨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미터 넘는 게 존재한다는 거. 와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가 이렇게 크고 멋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외래종이 아닌 토종이라는 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강준치가 참 비리고 첫인상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재밌습니다. 강준치 낚시가 네 하대를 받고 있는 물고기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어종이라는 거 오늘 네. 알게 됐고 오늘 형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아 하셔야 돼요. 이상 오늘 아침 신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